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0분 이제 금요일인데요. 월요일은 갑자기 제가 버릇돼가지고 금요일 아침인데 오늘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또 주차 마감이고 이제 월 마감이 다음 주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해지보험 없어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 때문에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낌없이 관심 가져주신 건 정말 더 열심히 하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더 열심히 뛰고 제가 정말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바쁜 게요. 일단은 문의 주시면 제가 영업만 하면 되는데 일단 아침에 나오면은 그 전날 저 영상 찍은 거 영상 편집하고요. 제가 다 해요. 예. 편집자를 아직 못 구했어요. 네. 좀 어설프죠, 편집이. 좀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편집하랴, 또 이제 영업하랴, 또 보험 청구 하루에 수십 명씩 연락 오거든요. 뭐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그래서 보상 관련 또 전화하랴, 또 보험 안 나오면 손해사정사 또 싸워가지고 또 실갱이 하랴, 또 이제 저희 조직들 이제 신입분들이나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 모르는 분 있으면 또 이제 교육, 또 보험 교육 해주랴, 또 약관 공부해주랴. 뭐 정신이 없어요, 진짜. 네. 그리고 한 번씩 이만큼 증권 가져와서 저희 지점에 내방해가지고 또 이렇게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해주시고, 오늘은 4시에 또 다른 본부에서 8명이 오시는데요. 유튜브 쪽 또 이렇게 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 또 이렇게 강의 또 이렇게 2시간 정도 해줄 예정이에요. 저는 뭐 알려주는 건 저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랑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유튜브 쪽이나 보험 쪽이나 그다음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랑 연결고리 없다 해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보험이든 유튜브든 많은 뭐 지식 내에서 얼마 정도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금요일에서 매우 바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열심히 뛰려고 어저께도 뭐 12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제가 6시에서 이제 7시 사이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뭐 6시든 7시든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인가? 네, 항상 그 시간대에 부지런한 사람이 뭐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뭐 저도 유튜브 쪽으로 미라클 모닝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 미라클 모닝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한번 1년, 2년, 뭐 5년, 10년, 그래서 아침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 아니든 아니면 뭐 이렇게 길거리든 아니면 회사든 미라클 모닝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래서 찍으면 뭐 재밌기도 하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 저 보호망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찍으려면 또 몇 년 또 딱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또 하다가 우리 또 어설프게 또 그만두고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찍으면 또 이렇게 네, 남자 한번 또 칼을 딱 잡았으면 또 한번 무라도 베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뭐 안 할 거고요. 네. 아무튼 기획 중에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회사 출근길에 이제 보험 사회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보험 가입 알맞게 좋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 해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분간 저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회초년생이에요. 사회초년생은 뭐 20대부터 30대 초반 되겠죠. 사회초년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말 그대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급여가 좀 짧을 거예요. 이제 그 신입이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누구나 지금 가입되어 있잖아요. 예, 단독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 안 됐고 뭐 부모님이 가입하셨다 그러면 실손보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 일단은 예전에 100%든 90%든 가입을 하셨다면 유지를 하시고요.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50대, 60대 분들이 보험료가 예전에 100%, 90%는 3년 혹은 이제 5년 계시는 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되시고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신 분은 계시는데, 보험료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최대한 100%, 90%는 유지하시고요. 보험이 별로 이게 보험금도 많이 못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nope.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실 때 주의사항은 딱 두 가지예요. 신경계 질환이랑 그 다음에 뭐 척추 이런 쪽, 그리고 우울증 이런 쪽을 정신과 쪽으로 예 병력 고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 뭐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저렴하게 만원대로 갈아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병력이 있다 그러면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암보험이고요. 당연히 사회초년생분이면 뭐 갱신형보다는 20년납 혹은 25년납 짧게 돼서 90세 혹은 100세까지. 근데 100세까지 하면 보험료가 부담되니까요. 요즘에는 80세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90세 만기로 많이들 해드려요. 그래서 무해지보험으로 하루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암진단금은 물어보세요. 얼마 정도 해야 돼요, 보호막님? 뭐 정답은 없어요. 납입 여력 내에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가족력이나.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일단 3천에서 4천 정도 먼저 그런 금액에 시작을 하시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5천만 원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유사암도 뭐 1, 2천. 네, 그렇게 해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MG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유병자 분들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걸 가입을 하였으면 이제 2대 질병,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금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뇌혈관, 심혈관은 일단은 MG나 롯데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 좀 있으면 찍을 건데요. 오늘부터 이제 25일 금요일부터 10월달까지 10월 8일인가 뇌혈관이나 심혈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KB손해보험이 10월 8일까지 인수를 해줘요. 뇌혈관 허혈성 2천만원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면 2천만원까지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입을 했으면 이게 수술비예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DB랑 메리츠랑 KB 쪽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로 찢어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나 보장 대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비나 수술비는 예전에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뭐 수술비는 가성비 대비 괜찮아요. 근데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고 또 요즘에 중대질병 걸려도 그렇게까지 입원을 안 시켜줘요. 3, 4일 입원하고 바로 퇴원시키거든요. 요즘에 또 코로나라 그래서 통원치료 시키니까 입원 일당이나 암 입원 일당, 뭐 생활질환 입원 일당 이런 거는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비에서 기본적으로 케어가 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처음에 물어봐요. 병력이 있으시냐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갈아탈 때 유병자 보험이나 아니면 인수가 제한, 부담보나 할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금은 비갱신형이 물론 좋아요. 3대 진단금은. 근데 50대 이상 넘어가면 솔직히 비갱신형으로 20이나 90세 만기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차라리 20년 갱신으로 딱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20년 후면 50대면 일단은 한번 갱신하면 70세잖아요. 그 전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70세 넘어가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그때 갱신 안 하시고 해지하시면 돼요. 또 요즘에는 보험이 워낙 좋은 보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뭐 90세, 100세 유지할 생각 뭐 하셔도 되지만, 병력이 있어도 웬만하면 유병자 보험이나 다 이게 가입을 해주니까 너무 길게 안 모셔도 돼요. 20년 나 90세 만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3천, 뇌혈관 허혈성 이것저것 넣으면 보험료 10만원 훌쩍 넘어가요. 갱신형으로 하시면 차라리 한 5, 6만 원 선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면 비갱신형이 좋지만 뭐 납입기간 길게 해도 되고요. 요즘에 정기납 무해지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으로 해서 납입 면제 충분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보험료 짧게 납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정기납 무해지보험은 DB손해보험도 취급을 하고요. 뭐 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니까 저 보험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제대로 컨설팅 해드릴게요. 또 무료로요. 그냥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딴 데 뭐 유땡땡 뭐 그분이나 뭐 초땡땡처럼 제가 뭐 유료 상담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처럼 뭐 퀄리티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 상담받고 나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무료 상담받아서 만족하신 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영상에 나중에 담을 예정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잠깐 안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피하시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거만하게 하시면 그건 솔직히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깨알 같은 PR을 한 번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 느끼시거나 재수 없었으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각 보험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 회사를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리해서 찢어서 가입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진단비는 요즘 좀 비싸고 수술비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수술비 외에는 솔직히 수술비랑 그냥 표적항암 치료비가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그닥 뭐 메리트 있는 건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현대사 같은 경우는 2대 질병이죠. 심혈케어 서비스. 네, 그래서 일단 뇌혈관이나 허혈성 신장질환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이회성이죠. 따로 뇌혈관질환 1, 2, 허혈성 신장질환 1, 2가 있기 때문에 각각 두 번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 도우미 서비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니까 2대 질병이랑 수술비, 그다음 77대 수술비, 예를 들어서 갑상선으로 여기 뭐죠? 갑상선 결절 수술하면 2천만 원씩 나오는 다빈도 질환 이런 게 좀 보장 내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손해보험은 오늘부터 2대 질병이 판매가 되는데 수술비랑 뇌혈관, 심혈관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근데 수술비도 다빈도 질환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DB손해보험은 수술비가 괜찮고요. 유병자 같은 분들은 이제 OK 암보험 있죠? 암보험은 유병자, 이제 암 걸렸어도 정말 고지권 없이 할증돼서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는 암보험이 나와있기 때문에 DB손해보험도 그런 쪽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이 올해 이번 달 말까지 1,000만 원씩 가입이 되시는데 일단 KB가 나왔으니까 좀 깨갱이겠죠? 네,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짜잘하게 뭐 이렇게 뭐 독감보험이나 그냥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인수가 예, 편하고요. 그리고 또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암진단비가 요즘에 예전보다 많이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제가 말 떠듣는 이유가 뭐 좋은 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빅5는 일단 그렇고요. 농협손해보험은 솔직히 전날쯤 약간 그지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험은 가성비 정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암진단급 5천, 뇌혈관 허혈성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질병부장에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데 병력이 없으시면은 바로 프리패스가 돼서 괜찮은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심사 넣으면 2, 3일 정도 걸리고요. 전산이 안 좋아서 뭐 전산이야 솔직히 영업하는 사람들만 심는 거지 솔직히 가입자분들이 이제 의뢰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좀 전산이 좀 그렇다. 보험 청구도 일단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보험이나 어른보험 이제 농협 다음에 가장 저렴하고요. 요즘에 보험료가 좀 오르긴 했는데 보험료가 좀 저렴하긴 한데 일단 납입면제가 좀 많이 부실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험이 납입면제가 되는데 롯데 도담도담은 이제 어린이보험은 납입면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장점이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농협 다음에 보험료가 저렴해서 롯데도 수술비나 같이 통합으로 가입하기에는 그냥 무난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비가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롯데랑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G손해보험은 일단은 유사비 2천만원, 내역과 허혈성이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 장점. 보험료는 농협, 롯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가성비 대비 좋고요. 그거 말고는 뭐 수술비도 좋은데 납입면제 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단점이 있고요. 예, 각 회사마다 단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흥국화재는 암보험이 저렴해요. 근데 브랜드 파워가 낮고 이제 민원율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 지급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아, ARG손해보험. ARG손해보험은 치아보험 쪽으로 보장이 좋고 질병수술비가 100만원, 여성 부인과 질병 쪽으로 좋고 근데 단점은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 좀 이제 큰 메리트는 없다. 네. 아이고. 이게 좀 내려가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사회 초년생이든 이제는 뭐 이게 리모델링 하신 분이든 증권 분석 하신 분이든 제가 하나하나 각 회사마다 꿰차고 있으니까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가성비 대비 보험료 대비 정말 제대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리모델링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손보험 부담이 되시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되 보험료가 소폭 저렴하긴 하지만 착한 실손보험은 지금 2000그 단독 실손보험이죠. 네, 그게 2013년부터 나와서 15년 이후가 2028년이에요. 그래서 2028년도에 처음 도래돼서 그때 시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보고 갈아타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2028년도 앞으로 8년 남았는데 그때 갱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부담돼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 싶으시면 일단은 28년도에 처음으로 15년 후가 갱신이 그때 되니까 그때 한번 결과를 보고 나서 갈아타신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손보험은 100% 90% 지구상에 다시는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갈아타시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 보험료가 보호막님 매우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갈아타셔야 되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내줄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저도 100%짜리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상해 우르비특약 매우 좋잖아요. 산재,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50% 보장이 되고, 한의원, 치과, 한방병원, 그 다음에 다 보장이 되고, 본인 부담금 하루에 없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 통원이든 입원이든 1,000만 원까지 180일 내에 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삭제나 아니면 갈아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구상에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매우 좋은 특약이에요. 그 특약이 없어졌다는 건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고 손해율이 높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유일한 면 계속 유지하고요. 본인들이 아 이거 괜히 내놨다 이러면은 상해 우르비특약 메리츠화제 어떤 거죠? 피부제한 수술비 뭐 티누이나 레이저 치료하면 100만 원씩 받는 거 옛날 삼성 여성시대 건강보험 이런 거 매우 좋잖아요. 그런 거 바로 조기에 없어졌잖아요. 아니면 그 적금형 있잖아요. 14% 7% 확정금리 이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다 좋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없어진 건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손보험에서 착한 실손보험, 그다음에 100% 90%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력이 없으시면 갈아타셔도 되는데 병력이 있다 보면 유지하시고요. 예전에 DB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그 삼성화재 이런 데는 다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80세, 90세까지 되는데 일단 예전에는 유사함이 일반암에 10% 20%밖에 보장이 안 돼서 지금은 유사암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0%라서 뭐 500, 200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병력이 없다면 갈아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액이든 삭제해서 유사암이나 일반암을 좀 폭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뇌졸중이나 급성밖에 없었는데 하나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예전에 뇌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뭐 400, 200만 원 소액으로 가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그다음에 오늘부터 KB 손해보험이 2,000만 원, 병력 없으신 분들은 표준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1,000만 원, 그리고 MG 손해보험도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뇌혈과 허혈성도 2,0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줄이시고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뇌혈관 허혈성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수술비도 예전에는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가 없었어요. 종수술비는 생명보험에서 있었는데 종수술비는 달랑 해봤자 1종부터 3종까지 3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원, DB손해보험이나 이런 데두 구자로 2,000만 원까지 종수술비 가입이 가능하시고, DB손해보험만 유일하게 임신, 출산, 요실금, 치액만 질병 수술비 나오고요. 종수술비는 지금 생명보험에 있는 거 그대로 딴 데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그다음에 KB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시려면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원일당은 솔직히 가입할 필요 없어서 부분적으로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생명보험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또뭐 예전엔 7대 수술비라 16대밖에 없었어요. 7대는 정말 쓰레기고요. 16대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데 가입 한도가 달랑 1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77대나 106대, 121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관여, 비관여 구분 없는데 그리고 이제 21대 수술비 다빈도 질환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거 백내장, 녹내장, 자궁근종, 전립선, 갑상선 결절, 무릎 관절증, 만성 하기도 질환 이제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술비가 통 크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장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갈아타셔도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보완해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뭐 연세 드신 분 당연히 비싸죠.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네, 한도 끝도 없는데
결론은 보험회사도 굶어죽지 않으려고 실손만 빼놓고 예전 보험보다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예전 보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병력이 없으시다 보면 갈아타셔도 되는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요즘에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죠. 암 걸려도 3년 혹은 1년만 지나도 암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증권분석이나 리모델링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10분, 20분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제가 인터뷰하냐, 제가 말을 정말 주저없이 제가 했는데, 제가 확실히 전문가인 전문가인가 봐요. 제가 각본 없이 그냥 수루루 나온 거 보니까요. 네, 저도 빨리 생방송 찍어야 되는데, 초땡땡님은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조작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실시간 못한다 이런데요. 실시간 웃기지 마세요. 더 잘해요 제가. 예, 실시간으로 찍으면요. 예, 찍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아직 도입을 못해서 그런 건지, 뭐 연말 가기 전에 저도 실시간으로 찍을 거예요. 훨씬 제가 댓글 주고 영상 주잖아요. 다 받아쳐요 저도. 예. 그리고 그분보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상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객관적인 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줄 알겠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저보다 모를걸요? 저는 항상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상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실손보험 좋다, 뭐 병력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상품에 대해서 쭉 다 알고 있어요. 예, 굳이 뭐 그 사람 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뭐 예,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인데 또 영상 이 부분 또 업로드 할 거고요. 일단은 저 전문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뭐 설계사분들도 요즘에 연락 많이 줘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나 좀 보호방님 이거 알려주세요. 대놓고 얘기하시면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영업 안에 제가 뭐 영업 뭐 고객분한테만 제가 노하우 알려드린 거 아니고요. 저 설계사분들도 저 유튜브 저 보호만 구독하신 분들 모든 분이라면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구독 안 하셨으면 안 알려드려요. 네, 일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저 보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코암이 걸렸네. 아.